이번에 조직도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아까 조직 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홍보, 미래, 행사, 선교, 각 팀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관리는 총무위원장, 인사, 상조, 감사, 재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위원장은 권춘자 목사님, 호명하신 분은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좀 귀찮으셔서도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총무위원장은 권춘자 목사님, 인사위원장은 정태견 목사님. 오늘 저기 일정이 있으면 가면 나오신답니다. 상조위원장 조승우 목사님인데 교통사고로 다음 주에 나오신답니다. 이렇게 관리를 맡고 계신데, 권춘자 목사님 총무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아래를 잘 조율해서 아마 좋은 분으로 이제 선택이 되셨고, 제가 기도하다가 본 목사님을 제가 SOS를 쳤어요.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선뜻 이 광야 기도 때문에 함께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도 받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인사할 때 인사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은 홍보위원장에 김세철 목사님, 기획위원장에 이병만 목사님, 미디어 위원장에 방근수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위원장에는 김일균 목사님 이렇게 호명되신 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병만 목사님 나오시길 바라고요. 방근수 선교사님, 김일균 목사님. 우리 김일균 목사님은 전도에 불을 던지고 있는 분인데 아멘. 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방근수 선교사님. 유튜브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광야 기독인 연맹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다 결심하셨습니다. 위에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케팅 위원장, 기업 위원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총신도로 이제 임원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계신데 김도경 목사님, 예. 그 연수위원장은 최계신 목사님인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청년위원장은 라인탕 목사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청년사역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나오시길 바라고요. 제가 급조해서 오늘 평신도 위원장은 이명찬 목사님으로 이제 마음이 가서 이제 제가 임의를 한번 결정을 했는데, 마음 여셨습니까? 김영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저기 평신도, 왜 평신도 위원장이 필요하냐면, 저희가 평신도도 저희가 영입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또 십자가의 신앙이 없고요, 영생의 소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번 설교도 가르치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제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행사가 있는데 찬양위원장이 있고요. 김여름 목사님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예배위원장에 이성훈 목사님, 워십에는 두완순 목사님이 계십니다. 준비위원장은 정상호 목사님, 이렇게 호명되신 분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일대일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 두완순 목사님 오늘 저기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다음에는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두분 인사하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이 있는데, 선교위원장, 국내 선교위원장은 윤광성 목사님의 기도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 원목님을 윤광성 목사 위원장으로 세우고요. 일본 선교위원장은 박순옥 목사님, 그리고 이 아시아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7개를 건축을 직접 손으로 지으신 교회가 되신다고 하네요.
그분에게 유경선 목사님을 세웠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은 유도삼 목사님. 조도삼 목사님은 아까 저한테 살짝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중국 위원장으로 모실까 하고요. 미주 위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 집회라고 왔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뉴욕 로거스 교회라고요. 임성식 목사님이 한국에 지금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하기가 좀 뭐해서 그분이 미주 위원장으로서 또 총재로 미주 총재로서 이렇게 임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권국중 목사님 그리고 임성식 목사는 미주 총회 미국 총회장 총재로 세우시면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제가 할까 합니다. 위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얼굴은 또 선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지 못했지만은 항옥하 목사님도 계시고요. 한영하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선뜻 지금 의사를 제가 표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강옥하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따 더 의논하면서 이렇게 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님들 중에서도 못 나오신 분이 많은데 다음 모임에는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중보기도 위원장이 신설이 됐고요. 여러 위원장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붕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붕회는 나갈 수 있지만 왜 5월달로 잡았냐면은 그만큼 기도하면서 우리가 움직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영희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윤강선 목사님한테 첫 우리 집회를 시내산에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 한 주를 전부 우리 광야 기독인 연맹의 집회 순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부분의 강사님이 기도하지만 또 사회자 또 특성하실 분, 또 대표 기도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제가 좀 많이 영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 분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